안녕하세요. 포마스샵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요, 매우 중요한 별개의 좀 내용. 매우 중요한데, 그렇지? 암기하면 절대로 안 되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암기다. 그렇죠? 근데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해해야 된다. 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그 다음에 많은 시중 참고서에서요, 많이 잘못 써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것도 좀 수정을 해줄 테니까 잘 보시고, 따라오도록 하세요. 출발합니다. 자, 루트에 A가 있어요. 그렇죠? 곱하기 루트 B가 있습니다. 자, 보통 너희들이 루트끼리 곱하면요,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했어요. 루트 A 곱하기 B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곱했었잖아. 그렇죠? 됐냐? 이게 보통이었었지. 또는요, 루트 A분의 얼마입니까? 루트 B가 있어서 이거 한 풀을 묶어서 이렇게요? 이렇게? 응.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왔었어. 그렇죠? 살아왔었어. 알겠냐? 별로 이상하지, 낯설거나 이상하지 않죠. 그쵸? 근데 중학교 때는 말이다, 선생님이 아까 복소수 허수단위 i를 정의할 때부터 루트 안이 다 뭐야, a가 양수, b가 양수, 양수일 때 이렇게 왔다 갔다가 자유로웠다는 얘기 알겠냐? 알겠지? 루트 안이 양수일 때 이런 게 다 자유로웠다고 중3 때까지. 알겠냐? 이해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제 우리가 복소수 허수단위 배운 다음에 루트 안에 뭐야, 루트 안에 마이너스, 이게 a, b가 음수일 때도 좀 생각을 해주자, 이런 얘기죠. 그쵸? 요놈들이 음수일 땐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거 알겠냐? 그래,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a도 a가 양수일 때 b가 양, 두 가지가 있죠. a가 음수일 때 b가 양, 두 가지가 있으니까 총 네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하게 돼, 알겠냐? 네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 네 가지 경우 중에서요, 유독 각각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유독 한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매우 특별한 경우가, 결과가 나타나더라, 이거지. 그치? 나진 않겠고. 그래서 봐요. 아니, 원래는 지워버리고, 원래는 루트 A 루트 B를 곱혀주면은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돼야 되는데, 근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 이거야. 알겠냐? 또는 얘네들이 이렇게 쪼갤 때 마이너스 넘길 수 있죠? 쪼갰더니 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더라, 이런 거지. 그치? 그러니까 보통은 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이제 루트 안에 음수들이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눈을 떠주고 봐줘야 돼요. 그쵸? 왜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일단 허수거든. 루트 안에 써놓을까? 써놓을게.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어. 이런 수는 뭐라고요? 실수가 아니라 뭐다? 허수거든, 허수.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배웠죠?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A, B가 얼마든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곱해서 언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냐, 이런 얘기지. 언제? 이때 튀어나와. 잘 들어. A가 음수고요, B가 음수일 때는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 이거죠. 근데 이건 좀 잠깐 증명해 주면 되겠고, 그럼 나머지 몇 가지 경우요? 아까 얘기했지만 세 가지 경우.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그냥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A가 음수고 B가 양수면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때만 두 개가 뭉창 다 음수 음수일 때는요, 음수끼리 곱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효과가 있더라, 이런 거죠. 그렇죠? 됐어요. 프로프 증명은 다음 같아요. 꼭 알아둬야 된다. 꼭 알아둬야 돼. 그쵸? 이게 AB로 예쁘게 안 나오고 항상 수학에서 덩어리로 나와, 덩어리. 어? 덩어리로. 어? 덩어리 나와. 일단 증명 봐요. 자, 이런 상태만 증명해주면 되겠죠. 봐요. 자, 루트 A, 루트 B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야?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알겠냐? 그래, 루트 안이 음수면 더 이상 계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양수를 바꿔주려고 마이너스 AI. 괜찮니? 괜찮아. 얘 A가 음수니까, A가 음수가 돼 있잖아. A가 음수니까 어떻게 돼요? I를 끄집어내주고 마이너스를 내놨어. 왜요? 어차피 되면 또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똑같잖아. 그쵸?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이제 양수야, 음수야? A가 음수였으니까 거기다 또 마이너스 이제 양수야. 알겠어요? 너희들 문자라고 다 이거 양수 생각하지 마요. A가 음수라고 돼 있어. 음수니까 I 끄집어내고 마이너스 달아놓고 양수를 만들었다고. 알겠냐? 다음. B도 마찬가지로 음수니까 어떻게 돼요? 루트에 얼마다? 마이너스 BI 이렇게 한 거야. 그쵸? 그래요? 여기 I 끄집어내고 양수로 만들어준 거지. 그치? 이해갔지? 앞에 기회 됐으면. 따라 어떻게 되면요? 자, 양수 양수일 때는 양수 양수에 어떻게 배웠어? 루트에 얘랑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 얼마입니까? A 곱하기 B 되겠죠. 그쵸? 됐음에 I 곱하기 I는 I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쵸? I제곱이 얼만데? 마이너스 1이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AB 이렇게 가는 거지. 어렵죠? 뭐가 띄었어?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걸 알겠죠? 곱했는데 이거 말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지. 그쵸? 언제? 둘 다 음수일 때는요. 루트 I 둘 다 음수야. 곱해주면은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둘 다 음수였던 놈을 이쪽에도 마이너스 튀어나온다. 알겠어요? 알겠냐? 여기까지 1달러.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봐요. 근데 주모 여기에 책에 만약에 어떤 책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등호를 넣어주세요. 알겠냐? 등호를 넣어줘. 왜 0일 때 생각을 안 해봤지만 0이 되면 둘 중에 하나 아무래도 둘 다 0이 되든 0이 되면 0은 마이너스 0 성립하네요. 그쵸?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 0이 돼도 상관없어. 이게 문제 풀 때 영향을 미칩니다. 알겠냐? 그러니까는 절대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0까지 다 된다라고 공부가 잘겠어요? 어떤 문제에서 만약 이걸 만족한데 어떤 식으로 봐요. 루트의 덩어리 곱하기 루트의 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의 이거래.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야? 아, 덩어리가요? 0보다는 더 작거나 같고 별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독해가 돼야 되겠냐. 왜요? 루트 덩어리 두 개 곱했는데 곱한 거 말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잖아. 튀어나왔잖아. 어떻게 보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로 독해가 돼야 된다고. 알겠어요?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증명 끝났고. 선생님 나머지는요 니들이 직접 해봐. 애가 양수 B가 양수일 땐 당연히 성립하는 거 알겠냐? 성립하는 거 그 기본을 해가지고서 양수 음수일 때 음수 양수일 때는요 하나만 이렇게 양수를 만들고 끄집어내면 되는 거지. 그치? 한번 증명을 해봐. 하면 어떻게 다시 집어넣어주면요 별다른 문제 없이 그냥 지들끼리 곱해도 돼요. 알겠죠? 언제 오로지 음수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 튀어나와 곱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0은 언제? 0은 들어가 다 들어가. 알겠어요? 들어가도 돼? 이 0도 꼭 기억해둬라. 됐습니까? 다음 이제 하나 더. 그랬던 루트 A분에 루트 B가 있는데 나눠도 보통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쵸? 이제 우리가 이 AB가 루트 안이 음수가 되는 경우까지 우리가 한번 또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요 안에 음수가 들어간 게 허수니까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서 허수인데 허수까지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 이거지. 언제요? 이번엔요? 이럴 때. 그럴 때는요? 이번엔 분모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분모에 루트 안에 있는 놈이 음수고 분자 있는 놈이 양수일 때 그때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더라. 이번 어떻게 돼?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만 튀어나오는 거 알겠냐? 그러면요 얘가 양수 양수일 땐 당연히 필요 없고요 양수 음수일 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눠줍니다. 알겠어요? 통째로. 알겠어요? 어? 음수 음수일 때도 필요 없어. 알겠어요? 그냥 나눠주면 돼. 근데 언제?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만 유독 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더라 이거죠. 그쵸? 증명합니다. 프로프. 여기 아까랑 똑같은 증명법은요. 자, 증명법 다음 같아요. 자, 좌병투 출발합니다. 루트 A분의 루트 B가 있는데 지금 누가 음수지? 얘가 음수니까 마음에 안 들어. 알겠냐? 더 이상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실수를 바꿔주려고 I를 끄집어내고요. 마이너스를 넣어줘요. 이렇게. 이거 가능하잖아. 그쵸? 아까랑 똑같죠? 그 다음에 루트 B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치? 얘 같죠? 이거 왜 끄집어낸 거야? 얘를 뭐로 만들어? 얘를 양수로 만들어주려고. 알겠냐? 지금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런 조건하에서 양수로 만들고 그럼 B는 당연히 양수고.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봐요. 일단 이제 뭘 곱해요? II 분모 I 싫어. II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I 곱하면 I제곱. I제곱 얼마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 분의 얼마다? 루트 BI 여기까지 가능하세요? 분자 분모에 I 곱한 거야. 분모의 실수와. 배웠죠? 됐죠? 자, 이제 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예요. 그쵸? 양수끼리는 뭐가 가능하죠? 요 마이너스 앞으로 내보내버리고 양수끼리는 루트에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통째로 묶어서 처리가 가능하다. 알겠냐? 그죠? 마이너스 앞으로 내보내고 요 두 개는요 양수 양수끼리 통째로 묶어서 처리 가능해. 바깥쪽에 I가 도사리고 있어. 알겠어요? 요 I를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집어넣으면 다시 마이너스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마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루트에 얼마다? A분의 B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쵸? 어렵죠? 다 해봤더니 뭐가 튀어나왔어? 요 놈을 묶어줬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네. 알겠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경우 언제라고? 분모에 있는 루트가 음수고 분자에 있는 루트가 양수일 때는요. 루트 안에 있는 양수일 때는 어떻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튀어나온다. 그 다음에 보통 여기까지 돼 있는데 하나 더 익혀주세요. 얘는요. 이
분노가 영이 되면 이건 말이 안 돼. 분노가 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불능에 빠지잖아. 이건 영이 되면 절대로 안 돼. 근데 분자가 영이 돼도 이건 성립합니다. 그죠? 영 마이너스에도 성립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를 만족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상태인 걸 꼭 기억하시라고. A가 음수고 다음에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어요? 이 상태인 거야. 됐죠? 얘는요 등호 다 들어가. 얘는 왜 빠지지? 분모가 0되면 부정불능에 빠지니까 안 된다고 강의했었어. 알겠냐? 부정불능 따라서 여기까지 1달러.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요 이제 덩어리로 나와요. 덩어리 어떤 식이 말하면 덩어리 이놈이 있는데 마이너스 루트에 덩어리 이렇게 돼 있대. 덩어리로 봤지?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어. 어떻게 풀란 얘기야? 덩어리 분모의 루트에 있는 덩어리 얘는요 0보다는 더 작아야겠고 저기 분자에 있는 덩어리 별은 0보다 커나 같다? 요거로 해석해서 문제 풀란 이야기다. 알겠죠? 이해 갔죠? 자 이번에 관련된 자 이제 루트 안에 음수일 때도 이제 다 생각해서 한번 해봤더니 우리가 알던 거랑 약간 다른 결과 빚어진 게 두 가지가 있어. 특별한 경우야. 그쵸? 어? 루트끼리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와. 언제 그래? 루트 안에 있는 게 다 0보다 작을 때 거기다 등호 들어가. 알겠냐? 들어가. 다음에 언제 또 루트끼리 나눠줬는데 언제 또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원래는 그런 게 없는데 언제?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 알겠어요? 분모의 루트 안이 음수고 분자의 루트 안이 양수일 때. 근데 등은 어디 들어가? 이때는 분자에만 들어가. 알겠냐? 됐어요? 이렇게 바꿔 풀 수 있어야겠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